자, 오늘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우리 구독자님께서 네이버랑 카카오 둘 중에 하나를 모아볼까 하는데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또 이거 얘네들 배당 준가요? 라고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이름이 되게 예쁘세요. 연옥, 예, 연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카카오와 네이버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카카오, 요게 카카오고요.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자, 이게 카카오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네이버예요.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트가? 자, 이게 카카오, 이게 네이버. 이거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보시면 쭉 오르다가 밑으로 빠지고 반등 치고 올라가는 거, 요거를 똑같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카카오도 밑으로 쭉 올라가다가 반등 치고 위로 올라오는, 예, 같은 모양이. 왜냐? 왜 같은 모양이니까? 업종이 같잖아. 업종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또 그 서운해 하실 수 있으니까 수익 보신 분들 빠르게 언급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익 축하드려요. 30만원 140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차바이오텍 남선 알미늄 수익 축하드려요. 오늘 어제 추천주였는데 바디템매드, 그리고 녹시자레셀, 진양제약 모두 축하드립니다. 녹시자레셀, 부강약품까지, 부강약품 상한가입니다. 예,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초에 밀리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 카카오, 사실 가져갈 수밖에 없지. 이미 장 끝났으니까. 그래서 카카오를 조금 더 확대해보면 요렇게 큰 그 파동이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파동까지 나왔어요. 네이버 어떤가 볼게요. 네이버도 확대를 쭉 해보면, 네이버는 조금 다르죠? 네이버도 근데 크게 보면요. 자, 하나, 둘, 셋,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이게 업종이 비슷해서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리고 배당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은 여기 기업 분석에서 여기 보면, 여기 배당 수익률 여기 나와 있죠. 예, 분기마다 0.2니까 1년치를 따지면 한 1% 되려나? 자,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서 보셔도 되거든요, 여러분. 네이버.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배당. 이게 뭐야, 이거. 네이버.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으로 쭉 내리면요, 이거 기업 종목 분석 밑으로 쭉 내리면 여기 현금 배당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배당을 얜 줍니다. 배당 줘요. 그리고 얘가 배당 얼마 있는지 알고 싶으면 뉴스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12월 말일날 그거 돼서 보면 현금 배당 상향 이 정도 쭉쭉 나와 있고, 배당 원 여기 나와 있죠. 378원, 348원 이런 식으로 배당을 주네요. 배당을 주고요. 네이버는, 자, 그래서 뉴스는 뭐라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 이게 조금 그러면요, 자, 제철 먹거리 산지 직송 네이버 카카오서 클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랑 카카오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애니메이션 사업 똑같이 하죠. 웹툰 똑같아. 쇼핑몰 똑같이 하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움직임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움직임도. 자, 배당 얼마 줬어. 이게 그 큰 기업들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 배당이 12월 현금 배당 결정. 자, 여기 나와 있죠. 현금. 얘 배당 얼마 줬습니까? 한 주당 376원 줬습니다. 네이버. 아, 이거 안 보이네. 우리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만 봤네. 자, 여기 보시면 376원, 예, 주당 376원의 배당을 네이버는 줬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도 여기 전자공시에 보면 현금 배당, 여기 나와 있죠. 현물 배당 이거 보시면 카카오는 127원 줬습니다. 근데 이게 비싸잖아. 네이버는, 카카오랑 네이버랑 그 비교를 해야 돼. 비교를. 자, 이거 끄고. 네이버는 지금 17만원입니다. 네이버 17만원이고요. 카카오는 15만원. 뭐야, 비슷하잖아. 오마이갓. 비슷하네. 자, 시가총액이 카카오가 13조. 약 13조 5천억 정도 되고요. 네이버가, 27조 정도. 시가총액은
두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배. 근데 유통 비율이 좀 이 정도로 있고. 그게 사실 어떤 거가 더 나을까 생각하면 배당 따지면 네이버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을 한 두 배 정도 주니까 주가는 비슷한데 배당은 두 배를 주니까 네이버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 665, 495, 453억. 요거 보시고요. 네이버는 어떻게 되나? 자, 훨씬 크죠. 연결로 봤을 때. 자, 별도로 봐도 훨씬 크네요. 네이버가. 아무래도 광고 수익이 얘네가 짱짱해. 계속 매출 들어가고 19년도 이미 나왔네요. 나왔고 19년도에 7,100억. 7,100억이고 자, 카카오는 19년도에 2,000억 정도. 카카오도 계속 늘어나죠. 이제 이렇게 저라면 이런 상황이면 더 많이 빠진 종목을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19,000원에서 13만원까지 빠졌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 19,400원에서 14만원. 자, 얼마나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근데 그 좀 더 복구가 많이 됐어요. 지금 상황에선 저라면 아무래도 네이버를 건들 것 같은, 아니 그 카카오를 건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퍼센테이지로 봅시다. 네, 퍼센테이지로. 자, 이런 건 또 계산해봐야지. 우리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여러분. 우리 이력서가 되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 먼저 볼게요. 원래는 194,500원이었는데 이게 빠져가지고 얼마까지 빠졌어요? 이거 14만원까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28%네요. 마이너스 28%에서 지금 현재 17만원. 얘는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어. 뭐 수혜주야? 뭐야? 마이너스 12%입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는 19만 1,500원에서 14만원. 얘도 똑같아. 되게 똑같습니다. 26%까지 빠진 다음에 지금 현재 15만 5천원. 19%. 저라면 카카오를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네, 저라면 카카오를 먼저 고를 것 같고요. 왜냐면 낙폭이 심한 종목, 이미 좀 상승이 많이 나온 종목보다는 앞으로 상승이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카카오는 뭐 전 국민이 일단 다 쓰기 때문에 얘가 뭐 내수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나요? 밀릴 일이 없죠, 카카오는. 예, 그래서 저는 카카오를 예,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가총액이 네이버보다 또 가볍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때 힘 받치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 뭐 그 추세를 이탈한 것도 아니고요. 네이버는 추세가요, 보면요. 그래도 좀 들쭉날쭉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뭐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크게 보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예, 지금 좀 이미 상승이 나온 상황이니까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저는 카카오로 예, 고를 것 같습니다. 보통 배당주 하시는 분들이 자꾸 배당주 하는데 배당주 안 좋아요, 여러분. 배당 뿌리고 나면 주가 엄청 하락해요.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못 견뎌. 예, 그래서 저는 배당주 하시는 것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차라리 시세 차익을 노릴 거면요, 차라리 배당 안 주는 종목 중에서 우량한 종목을 하세요. 이거는 시세 차익이 아니라 되게 늦게 움직여요. 이게 4%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른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개 종목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주식 투자 관점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앞으로 뭐 회사의 지금 뭐 시가총액이나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움직임이 더 이렇게 수익을 보기 편한 거, 예, 그런 관점에서 본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건 단순하게 좀 참고만 해주시고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파이낸셜 쪽, 그러니까 금융 쪽은 카카오 또 앞서가는 게 있어요. 예, 카카오 예를 들면 뭐 주주총회 한다는 거나 이런 거 옛날에 다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의만 해놓으면 카카오톡으로 날라와요. 이런 것부터만 해도 카카오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네이버보다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회사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털에서는 굉장히 카카오가 밀리고 있죠. 그래서 같이 네이버 TV, 카카오 TV도 하고 있지만 네이버 TV가 아마 TV 쪽은 또 앞서고 있고, 근데 그건 유튜브가 또 넘사벽이고, 이런 다양한 회사마다의 자기들이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제쳐두고 어차피 다 좋은 회사들이니까
굳이 따지면 그냥 주가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 관점으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 좀 더 지금 상승이 들러왔기 때문에 카카오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14만원이 제가 보기에 지지라인입니다. 하지만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12만원, 13만원이 딱 깨지는 그때 추가 매수, 그러니까 2차 매수를 들어가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지금은 올랐죠. 그래서 지금은 또 15만원대를 지지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 고견이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같은 종목 안 하거든요. 예, 저는 우량주 대기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량한 종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안 해요. 대기업이 하는 경우는 저는 한 가지 낙폭 과대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요때 전 샀겠죠. 3월 19일이나 뭐 3월 20일 이때쯤. 근데 이때는 모든 종목이 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을 안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안정적인 종목을 항상 수익을 드리려고 하지만 그냥 전문가와 일반 개인 투자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카카오 네이버 분석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내가 정말 아는 정보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보유 수량이나 이런 거 계좌 다 공개하고 싶다. 분석해달라. 도와주십시오. 근데 댓글로는 공개하기 좀 꺼려진다. 괜찮습니다. 유튜브 설명에 보면 제 개인 카톡 아이디 있어요. 제 개인 카톡이에요, 여러분. 예, 그쪽으로 정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